안녕하세요. 다육스케치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희 집 거리대에서 햇볕 해를 입은 다육이들을 소개하려 합니다. 한 2주 전부터 저희 지역에는 비 소식이 없어서 거리대 다육이들을 자리 바꿈 없이 계속 키웠었는데요. 전주에 제가 농장에 가서 다육이를 들이면서 마디바가 이제 가성비 높고 예쁜 마디바가 있어서 살까 고민하다가 얼마 전에 들인 다육이 마디바가 있어서 들이지 않고 왔었는데 갑자기 우리 집 예쁜 마디바가 어떻게 크고 있지? 하는 생각에 이제 거리대에 나가 본 거죠. 그러니까 한 일주일하고 2-3일 만에 거리대에 나갔는데 저희 집 마디바가 이렇게 진짜 믿을 수 없이 이렇게 바뀌어 버린 거예요. 이렇게 제가 너무 방심하고 있었죠. 저는 다육생활 경력이 좀 짧다 보니 이런 해를 햇볕으로 인한 해를 입은 경우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또 예쁜 마디바를 이렇게 해를 입게 또 해버렸네요. 자, 그러면 햇볕 해를 입은 다육이를 하나씩 보실게요. 오팔리나는 한 5개월 가량을 거리대에 단련을 시켜서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다행인 게 안쪽 입장은 거의 무사하고요. 바깥쪽 아랫입장이 이렇게 탄 상태라 그래도 다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아미스타입니다. 아미스타는 마찬가지 오팔리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하엽으로 떨어지기 얼마 남지 않은 입장만 이렇게 해를 입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제가 갖고 나왔으니 아미스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아미스타는 꽃대 적심을 해준 아미스타인데 아가들이 많이 나와서 아가들 자라는데 좀 도움이 되라고 이렇게 케이블 타이를 묶어 주었던 아미스타입니다. 한번 자고 보실까요? 이 자구들을 어쩌죠? 자. 저는 이 아미스타를 이런 별칭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산의 여왕이라고. 자, 정말 다산의 여왕이죠. 자, 네, 대박입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다행인 게 이 엄마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가들이 정말 무사하죠. 그래서 이 아미스타는 이렇게 뭐 햇볕으로 인한 해를 입기는 했습니다만 뭐 떨어져야 할 입장이었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아가들은 이렇게 뭐 해를 입은 아가들 없이 풀 수 있어서 네, 다행입니다. 자, 이번에는 커피컵 화분에 자라고 있었던 발렌시아인데요. 다행히 이쪽 한쪽만 해를 입어서 그래도 여러모로 좀 다행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 팽개금도 이쪽 한쪽만 이렇게 해를 입었는데요. 제가 이 오팔리나나 아미스타 발렌시아 이 핑키금은 베란다에서 계속 이렇게 뭐 4-5개월 이상 이렇게 단련을 시켰던 다육이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햇볕에 탈이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또 햇볕에 탔어도 그렇게 많은 피해를 입지 않은 다육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마디바나 샬롯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달에 농장에서 들여서 단련은 한 3일 정도 내놓았는데 이상이 없길래 소품이 아니고 이제 중품 이상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곁에 둔 게
저의 잘못이었죠. 그래서 이 마디바는 정말 가장 많이 해를 입은 다육인데, 뭐 마치 베란다에 불이 나서 이렇게 탄 것 같은 정말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 제목도 거리대에 불났어요 라고 표현을 해본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샬롯은 그래도 다행이죠. 이렇게 입장 중간중간만 이렇게 해를 입어서, 보통 이렇게 그 다육이가 햇볕으로 인한 해를 입게 되면 처치 방법으로 적심을 보통 하시거든요. 중간에 적심을 해서 자구를 받고, 그 다음에 적심한 다육이는 삽목을 해서 다시 키우는 이런 방식으로 하시는데, 저는 그냥 두려고요. 그냥 보통 이 입장이, 탄 입장이 이제 새로운 입장, 그러니까 하엽이 돼서 새로운 입장 다 받고 이렇게 하려면 뭐 1년은 기다려야 된다고 하시는데요. 그래도 저는 그렇게 정상일 때보다는 덜 예쁘긴 하지만 그냥 보고 키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햇볕으로 인한 해를 입은 다육이들이 이건 죽었구나 하고 이제 입장을 떼는 경우가 종종 있으신데, 이 입장은 떼지 않고 그냥 두시는 게 좋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햇볕으로 인해서 해를 입은 다육이는 약해졌을 거거든요. 왜냐면 힘도 없고 영양소가 없으니까 입장에. 하지만 줄기 부분과 이제 연결된 이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입장 떼지 않고 좀 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들 하시고요.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이제 다육이들이 햇빛으로 인한 해를 입는 다육이들이 물이 풍부한 다육이들보다는 이제 물이 좀 고파하는 다육이들이 이렇게 햇볕으로 인한 해를 입을 가능성이 또 크다고 하네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여름에 물을 흠뻑 주고 내놓을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은 알고 계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요 다육이들 말고도, 제가 정말 적심을 해서 예쁘게 키우고 있던 이 헤르메스가, 사실 이 헤르메스는 좀 어린 헤르메스인데 잘 견뎌준다, 기특하다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를 입고 말았네요. 그래도 좀 두고 봐야겠죠. 헤르메스 보셨고요. 그리고 요 조한 다니엘도 다행이에요. 요 아랫입장 부분만 이렇게 탄 상태라 조한 다니엘도 이렇게 잘 탔고요. 그다음에 블루엘프도 이 블루엘프는 사실 좀 어린 블루엘프라 제가 걱정을 했어야 되는데 못 봤죠 뭐. 이렇게 블루엘프가 큰 아이들 사이에 있어서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블루엘프도 햇볕으로 인한 해를 입게 되었고요. 저는 다육 생활을 하면서 시청자분들께 예쁘고 건강한 이런 다육이들을 위주로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런 햇볕으로 인한 해를 입는 경우는 거리대에 키우는 다육맘들이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일이기 때문에 내용을 좀 공유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저의 다육이들, 햇볕에 탄 다육이들을 영상에 담아보았고요. 네, 이 다육이들의 또 건강해지겠죠? 변화하는 모습은 다른 영상으로 준비해서 보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